2022년 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동아지지? 뭔데 올라오냐 이거? 갑자기? 먹어. 오케이. 한 입. 냠. 알루코. 알루코가 바로 쏴주네. 바로 가야 돼. 공 길게 뽑아주자. 또 쉽게 안 가는데? 일단 패패패. 알루코에서 두 번 매매 시도했는데 둘 다 손절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쪽으로 해서 히림이 대장이네. 그렇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아! 마세요, 마세요. 오늘 장 초반은 윤석열 굉장히 세죠? 짧게. 오케이. 상한가. 일동 제약? 뉴스 났는데? 났는데? 뉴스 났는데? 바로 가야 됩니다. 아, 뭐야, 뭐야! 휴. 살려주세요. 그렇지. 야, 이거, 갭 뜨면 이거 쳐줄라나, 위로? 아, 패패패패! 다행이네요. 뉴스 났죠? 아! 아, 내려오지 마세요! 아씨, 끝났어. 아, 밑으로. 아, 근데 갭을 좀 많이 띄워줘가지고 4%. 인물주에서 공약주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스하네요. 조비가 이 정도면 대박 뉴스 아닌가? 뉴스에 조금. 그래도 반응을 좀 해주네. 20%. 패패패. 나이스. 운이 좋았네요. 일단 따라 붙었거든요, 저도. 이거 그냥 거래량 터질 때 그냥 짧게 먹고 나올게요. 아, 제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일단 한 번쯤은 위쪽으로 빵 쳐줄 것 같은데 앞전에 저 장난쳐놨던 8,650원 위쪽으로 한번 시세를 내뿜어 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먹었다가 나 매도하는 물량도 나왔다가 왔다 갔다 공방전이 좀 치열한 것 같은데 일단은 내려오지는 않고 있고 딱 보합권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중인데 일단 뭐 밑으로든 위든 일단 그러하다 출발하자. 야, 나이스 하십니다. 야, 이걸 계속 추적 관찰하고 계셨나 보네. 나이스 하신데. 야, 이거 2%만 줘라. 나 너희들 조금 올리기 힘든 거 알겠는데. 아씨, 다음 봉에 패덱이 나온 거 아니야?
야, 잠시만! 아, 우진 뉴스 났다. 중동 키워드로 해가지고 뉴스가 났는데 특징 뉴스 만 원까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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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그렇지. 오케이. 두 번 매매해서 짧게 짧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네,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점심 먹고 오후장 들어 피를침을 만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해서 오늘 다행히 수익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수가 안 좋은 모습 질질 흘러내리면서 마감한 상태에다 내일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이 이틀 동안 예정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오늘 오후장에 했던 것처럼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월요일장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